태무야, 우리 여자들 혜린이가 국회의원 딸이란다. 응? 네 알고 있더나. 알면서도 혜린이를 그렇게 내쳤단 말이가. 저 그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. 아시잖아요. 태무야, 네가 혜린이랑 결혼만 하면 네 인생 활짝 피는 길이다. 와, 그런 복덩이를 내치노. 아이고, 아따 참말로 그냥. 아니 왜 도대체 일하고 돌아낼 틈을 못 가? 그만 좀 해요. 아이고, 부자가 어째 이리 답답하노. 어이? 아, 이걸 보고도 그러노. 어이? 에헤, 경호가 싫대라뇨. 아, 인력으로 안 되는 일 아니냐고. 그러게, 와 싫어. 혜린이는 오늘도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보일락 하던데. 엄마, 그 여자는 제발 좀 잊어주세요. 부탁드려요. 네 아직도 복신을 못 잊었더나. 어이? 아야야야야, 그만 좀 해. 아, 우리 말로 가자고, 얼른. 다시 말하지 마. 아이고, 정말. 복신은 절대 안 된다, 가. 어이? 알겠나? 아이고, 정말. 혹시나 경우가 오늘 그 요정에 가봤단다. 경우 오빠가 거길 갔다고? 아, 그래. 그 마담도 네가 노래만 부르다 나갔다는 걸 아는데 기자한테 말 못해주겠다고 했대. 그래도 설득은 좀 해봐야지. 어? 아, 누나한테 중요한 일인데. 경우가 더 해보겠다고 했어. 아, 그리고 그 사기꾼 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. 어디 있는지 알아낸 거야? 근데 네가 나설 생각 마. 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. 그렇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. 아, 경호랑 나한테 맡기라니까. 그렇게 해, 응? 그럴게. 고마워, 오빠. 아유, 별소리를 다 하네. 아, 근데 그분은 좀 어때? 좀 전에 큰 오빠 왔어. 형이?